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장마 중에 이렇게 장마통에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수 있다니 참. 오늘 너무 화창했어요. 여기 광양 지역은 너무 화창했어요. 더웠어요, 많이. 이렇게 장마 중에 또 이런 또 하늘 쨍한 또 그런 날이 있으니까 또 말려주기도 하고 좀 좋네요, 그죠? 여러분도 좋죠. 근데 제가 출근하면서 요 삭소름 삽목이들 제가 거리대로 내놨었거든요. 일하면서 제가 얘들이 혹시나 이거 약한 애들 베란다 안에서 크던 아이들이라 밖에서 타진 않을까 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집으로 뛰어왔는데 그래도 지금 아무 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참에 이 작은 포트에 그대로 뒀었는데 이참에 조금 큰 분으로 정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 넉넉한 분으로 옮겨져서 마음껏 커서 이제 예쁜 꽃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정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싹수름 10개를 했었는데 엄마 보여드릴게요. 얘가 엄마예요. 원래 원조, 또 엄마는, 그 원조 엄마는 지금 동생네 정원에 지금 있습니다. 걔도 밖에 내놓으니까 더, 잎이 초록초록해지고 이뻐졌더라고요.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제 싹수름 10개, 예, 여기서 10개를 제가 다 잘라서 했는데, 10개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잘 자랐어요. 그래서 나눔도 하고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여드레 있던 아이들 그대로 뽑아서 약간 넉넉한 분으로 오늘 한번 옮겨줘 볼게요. 삭소름 아주 삽목 잘 되고 아주 순해요. 꽃도 이쁘죠, 물론.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키워봐도 좋아요. 베란다 안에서도 잘 지내고 삽목하는 재미도 있고 이제 저는 이렇게 조금 긴 아이로 이제 외목대로 한번 또 제가 외목대 병에 걸렸다고 할 만큼 장미호프도 외목대로 막 키워보고 그러고 있는데 얘를 요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분갈이 분을 조금 넓은 데로 한번 옮겨볼게요. 우선 요키큰두 아이만 분에 좀 넉넉한 분에 제가 옮겨줄게요. 제가 일전에 다이소에서 사다 놓은 천장짜리예요. 천장짜리. 이렇게 약간 까칠한 이렇게 느낌도 있으면서 사이즈도 좀 제법 커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아직 딱지도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밑에 이제 마사가 많이 섞인 흙 깔아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제가 쓰는 분갈이 지금 현재 분갈이 흙은 거목산흙 분갈이 흙이에요. 펄라이트가 좀 많이 섞여 있고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뭉침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금방 풀린다는 거죠. 그만큼 배수에 용이하다는 뜻이겠죠. 이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그 업체 흙보다는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배수가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여름철 분갈이라 아직 뿌리도 아래쪽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뽑아서 그냥 옮겨줄 거예요. 소옹 넣어서 그냥 흙만 보충해서 키울 겁니다. 당분간. 이 장마철인데도 지금 햇살도 너무 좋고 바람도 잘 불어져서 지금 밑에 뽀송뽀송하죠, 이거. 분이 작은 영양도 있을 거예요. 완전 말랐죠, 여기 보세요. 분, 큰 분에다가 옮겨서 물을 흠뻑 줄 거예요. 지금 바삭 뽀송뽀송하죠, 이렇게 흙이 벌써. 이게 떡이 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가장자리로 해서 공간을 좀 떼줘야 될것 같아요. 그대로 빠지진 않네요.
그대로 빠지길 바랬는데 그대로 빠지진 않아서 이 싹소름 꽃이 예뻐서 다들 저도 작년에 한 1년 키우니까 벌써 개체수도 많이 늘릴 수 있고 키울만 하더라고요. 까탈스럽지도 않고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도 얘가 막 특별히 말썽꾸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순둥순둥 겨울에 햇살이 잘 드니까 꽃도 잘 피워줬어요. 이 아이를 중간에 있는 이 아이를 외목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 같이 심어서 키울게요. 제가 이 장미허브를 외목대로 키워보니까 장미허브도 같이 심어서 그냥 키우는 것이 훨씬 애들이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얘 외목대로 키운다고 얘 혼자만 딸랑 키우는 것보다 같이 키워주고 아랫잎장도 너무 따버리는 것보다 같이 맨 아랫잎장만 정리해주는 정도로 키우니까 훨씬 더 같이 사니까 더 잘 큰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따로 떼진 않고 나중에 이렇게 같이 흙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뿌리가 생길 거잖아요. 이 곁가지에도 그러면 나중에 그냥 분리할 때 뿌리찍기 형식으로 하면 얘는 외목대로 가고 얘들 다른 것은 또 수영 잡으면서 삽목하고 이렇게 하면 개체수도 늘어나고 또 예쁘게 또 키워볼 수도 있고 그렇죠. 흙이나 뭐 이렇게 흙이 보통 상포들이 이 분갈이 흙들이 이렇게 물을 저면 관수를 하든가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마감 마사토 형식으로 이렇게 깔아준답니다. 지금 하자면 키를 작게 키우자면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삽목해도 돼요. 근데 너무 빨리 자르고 하면은 꽃보기가 늦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당분간은 그냥 키울 거예요. 이 아이도 제가 이름 봄에 했죠. 제 영상 그 삽목 영상이 그 날짜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그냥 자리도 잘 잡고 잘 커졌어요. 키도 많이 컸죠. 저희 집이 남향이다 보니까 이 겨울에 햇빛이 잘 들고 여름에 햇빛이 덜 들어요. 지금은 거의 햇빛이 잘 안 든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이 얘들한테는 또 오히려 햇빛이 더 잘 들죠. 이거는 요 겨순만 떼버리면 완벽한 외목대로 키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놓고 요 입장도 제가 지인한테 그 얘 보낼 때 입장을 제가 꽂아서 보냈거든요. 그 포트 삽목한 아이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뒀더니 걔가 뿌리를 내렸대요. 아직 새순인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꼬지 형식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지금. 그러면 새순 나오면 다시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아직 이 꼬지는 제가 직접 안 키워보고 제가 삽목으로 제가 개체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 꼬지 돼서 또 많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으면 또 좋겠어요. 아마 그분도 아마 이 화초도 좋아하고 다육이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는 목, 이게 배송 도중에 또 얘가 목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아이 꽂아뒀더니 또 잘 뿌리 내리고 있다고. 처음에는 막 속상해도 얘 뿌리 내리고 잘 그 뿌리 내리겠어. 이제 또 작은 부러진 아이까지 이렇게 자라주고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올라온다 싶어도
이렇게 물 주면서 얘들이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물이. 그래서 여기 흙이. 그래서 옆에 살짝 올라온다 싶어도 괜찮아요. 위에 살짝이만 덮어줄게요. 그리고 물 주시는 것은 애들이 식물들이 물을 거의 말랐다 싶을 때물 주는 것이 식물들한테 건강에 좋거든요. 물이 습이 화분 속에 습이 있는 데서 계속 또 수분 공급을 해버리면 뿌리가 썩어 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애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얘들이 잎을 좀 떨어뜨린다든가 이 화분을 이렇게 처음에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흙이 이렇게 가득 찼지만 물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저면관사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 물이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 몇번 들어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그때 물 주시면 좋아요, 얘들 건강에. 예, 사람도 목마를 때물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습이 있는데 계속 습을 공급하면 애들이 힘들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죠. 제가 이 아이 분갈이 하면서 미리 분갈이한 아이를 여기다가 담궈놨더니 그새 물이 많이 차올랐어요. 확실히 물을 먹고 나면 이렇게 무게가 틀려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몇번 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리고 얘들이 빳빳하거나 하면 얘들이 수분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얘들이 목이 마르면 잎이 축 처져요, 식물들이. 그때 물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했으니까 이제 한번 물 흠뻑 먹여서 며칠도 바짝 말릴 거예요. 요 정도에서 드러내놓을게요.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드는 게 보이면 그때 건져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스트레프토카르푸스 뉴질랜드 앵초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지인에게 제가 나눔 받아서 지금 키우다가 입꼬지 얼마 전에 입꼬지 해놓은 거예요. 아, 비춘 김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제가 물꽂이로 분갈이 하면서 떨어져 나온 잎을 제가 잘라서 물꽂이 해놨었거든요. 그 뿌리가 살짝이 나오고 잎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심어줬어요. 근데 입장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정말 보일 듯말듯 카메라로 비쳤을 때 보일 듯말듯 했는데 이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렇게 또 물꽂이 한 아이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